오늘은 이제 별로 이렇게 깨끗한 얘기는 아닌데 설사가 나면 이제 휴지를 닦아요. 휴지를 닦으면 이 휴지가 엉덩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엉덩이 여러 번 닦고 하면 이렇게 엉덩이가 까지겠죠? 엉덩이가 까지니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볼 건데 일단 이 쓰레기통이 이제 엉덩이라고 치면 여기가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엉덩이라고 치면 휴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엉덩이를 닦다 보면 엉덩이가 헐어요. 근데 안 닦을 수가 없죠. 안 닦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닦는 데까지 닦다가 이제 헐고 따갑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하우라고 하면 되는데 설사가 가끔 나는데 너무 고생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꾸 피가 나는데 닦다 보면 피 나고 따끔따끔 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거죠. 뭐 간단하게 너무 간단해서 뭐 리뷰라고 할 수도 없는데 해보자면 일회용 비닐이에요. 그 장갑용 비닐이고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실 건데 여기서 조금 다른 거는 이걸로 당연히 이렇게 해서 뻗어서 바르면 되겠죠. 그러면 되는데 이걸 지금 뭐지? 바세린이 이제 이렇게 딱 바르고 찍고 바르고 찍고 하면 이제 오염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세린을 한 번밖에 못 써요. 근데 바세린이 오염되지 않고 이제 쓸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모르면 엄청나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이제 일단 장갑을 이렇게 손에 껴요. 끼고 이거를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충분한데 여분으로 찍는 게 낫겠죠. 처음에 안될수 있으니까 여분을 찍고 이세 개까지 찍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장갑이 모자르다 하면 다시 다른 걸새 장갑을 끼면 되니까 이렇게 세개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닫아주고 이제 엉덩이가 필요하겠죠? 엉덩이에다가 이제 발라줘요. 발라주고 이것도 발라줘요. 그러면 이제 크림이 엉덩이 부터 그러니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따끔따끔 거리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이제 여기 막 응가가 묻었겠죠? 응가가 묻었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말아서 이제 요체로 버려주면 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면 새 장갑을 끼고 이렇게 발라주면 돼요. 반복해서 발라주면 되고 이게 엉덩이니까 지금 끈적끈적하잖아요. 끈적끈적하는 거니까 이 엉덩이를 이렇게 닦아줘요. 완전히 안에까지 닦아줄 필요 없고 대충만 닦아줘요. 그래야지 그 겉에 그러니까 상처난 부위에 바세린이 발라져요. 그래서 안 아프게 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이제 엉덩이를 이제 보호해주면 돼요. 그래서 설사가 많이 나면 심할 경우에 많이 따끔따끔거릴 경우에 많이 반복해서 한번 싸고 발라주고 한번 싸고 발라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엉덩이에 상처가 이제 조금 아물는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단점이 뭐냐면 약간 비닐로가 이렇게 날카로우니까 약간 처음에는 그게 좀 이물감이 들고 좀 그런데 하다 보면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설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올릴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좀 엉덩이라는 그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리기 힘드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올리네요. 이거 보이는 대로 그냥 올렸는데 너무 딱 맞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강조할 거는 한번 묻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대변을 보고 이제 따끔따끔 걸을 때가 이제 설사를 한 5번, 6번 하다 보면 이제 엉덩이가 헐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닦다가 다시 또 설사하면 이제
완전히 헐어져요. 그때 또 이제 다 닦고서는 또 이제 바세린을 발라주고 하면 되고, 바세린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게 하면 바세린을 쓰는 의미가 없으니까 적당하게 이제 약간 미끈미끈할 정도로, 여기 이 정도 들어갈 정도로 약간 테두리에 약간 있을 정도로 이제 발라주면 되죠. 근데 주의할 점은 맨손으로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절대로 더러우니까, 기름이나 잘 닦이지도 않으니까 꼭 비닐장갑을 써서 닦아서 이제 깨끗하게 해주세요. 설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팁을 가르쳐 주는 거니까 뭐 별거 없죠. 이상입니다. 끝. 아, 바세린은 이건 국산 바세린이고, 여기 가격은 1,500원이고, 이제 국산은 싸고 외국 거는 좀 비싸요. 근데 외국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이는 게 국내 거밖에 없어서 대충 이렇게 찍었습니다. 끝.